받고 나니까는 거래 착고가 더 많이 됐어요. 요새는 주부들이 위생을 많이 생각하시니까 햇삼 마크 이 하나만 보시고 맛도 안 보고 선택하시는 분도 많아요. 햇삼 이거 마크 받고 홈쇼핑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매출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또 햇삼 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. 그리고 햇삼은 또 따고 나서 관리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. 햇삼이 이제 철저해야 돼요. 진짜 솔직히 말해서. 저희 공장은 진짜 밥알도 떨어져도 주워 먹을 정도로 하거든요. 끝나고 나면은 거의 한 30분, 1시간은 청소해요. 근데 그렇게 힘들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또 햇삽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뭐 교육도 철저히 하고. 명태회 걸고 계시잖아요. 요게 지금 냉면에 올라가는 고명인데 요게 지금 식당들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. 햇삼은 일단은 도입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자류가 2020년 12월부터 이제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조금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2019년에 저희가 신설된 공장에다가 햇삼 인증을 받았고요. 장점은 모든 원재료부터 출고까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게 식품을 만들고 할 수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마카롱을 비롯해서 다른 디저트류를 만드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햇삽이 의무화가 된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업체에서도 이 햇삽 인증을 꼭 받아서 이제 납품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간의 수공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 포차라고 하는 분야에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최초로 햇삽 인증을 받게 됐고요. 받는 과정에서 뭐 저희는 침출차랑 액상차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CCP 설정에 있어서 좀 설정하는 그 약간 뭐 기준을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만들어 간다는 것은 약간 힘들었던 점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저희가 뭐 전시회나 소비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나갈 때 햇삽이라는 마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이 믿고 사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포차는 건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좌우우단되기 때문에 그건 각자의 기업에 따라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균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생물 관리에서 철저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 더 다가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생물 관리에서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위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을 해야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또 제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무 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햇삽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재료 입고부터 출하까지 그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햇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도 밖에서 다른 음식을 사지만 안심하고 인증받은 음식은 1차적으로 이제 믿음이 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햇삽 인증을 받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이제 세 번, 네 번 그 금속 그 거르는 장치를 이용을 하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좀 몸에 배이고 좀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일상생활에서도 음식 관리라든지 아주 생활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농협에 납품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이제 실사가 나오는데 자기들보다 더 잘한다고 배우러 오겠다 그런 말씀까지 받게 되죠. 행정하고 업체들하고 교류를 가지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